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분간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보수적 현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 여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재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보통주 한 주당 361원, 우선주 한 주당 362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